6강이에요. 삼국의 문화랑 대외 교류. 삼국의 문화. 자, 불교랑 도교를 볼게요. 삼국의 불교. 누가 받아들였어요? 왕실하고 귀족 중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왕은 곧 부처라는 사상이 왕권 강화에 그저 도움이 됐나 봐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불교는 호국적 성격, 국가를 보호하려는 호국이죠. 염원을 담아서 백제의 무왕이 미륵사를, 또 신라의 성덕 여왕은 황룡사가 아니라 황룡사 구축 복탑이에요. 알았지? 무왕은 미륵사, 신라의 선덕 여왕은 구축목탑. 불교는 호국적인 성격도 가지고요, 왕권도 뒷받침해졌고요, 지방 세력과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데 기여를 했어요. 또 선진 문화도 받아들이는데 역할을 했어요. 같이 들어오니까. 발전은 귀족 불교로 발전했었는데 점차 일반 백성한테까지 전파가 된 거야. 귀족과 왕실 위주로 받아들였던 게 백성에게까지 전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교 볼게요. 산천 숭배하는 거, 그다음에 신선. 이두 개가 결합했어요. 귀족 사회가 되게 좋아했대요. 그죠? 신선 믿고, 신선님. 그지? 그리고 뭐 자연을 숭배하는 거죠, 산천. 그죠?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가 도교 거고요.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금동대향로가 있어요. 백제의 금동대향로, 그 다음에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 고구려의 사신도. 고구려의 사신도는 사신,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뭐 도교하는 사람들이 태극, 음양 따지고 뭐 점괘판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 기억 안 나요? 그런 거랑 관계 있는 거예요. 도교랑. 산수문이 벽돌을 자세하게 보면요, 여기 뭐가 그려져 있니? 산, 자연이 그려져 있죠? 그죠? 맞아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도교의 방위신이래요. 사신도가 도교의 방위를, 방위마다 그 신이 있어. 동쪽 방향의 신, 서쪽 방향의 신, 사신도를 넣었어요. 뭐라고? 아까 사신도는 도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에 백제는 산수문이 벽돌, 그지?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향로, 여기 자세하게 보면 무늬가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나 똑같은 거지. 여기 금동대향로인 거죠. 밑에는 말고 위에만 봐도
설명 나온 걸좀 봐볼까? 이거는 하단 보이죠? 이게 설명이 나오는 걸까? 그려져 있고요. 이건 용이죠. 그죠? 용도 있고, 구름 위에 용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연꽃도 있는 거야. 연꽃, 그지? 연꽃도 있고, 또 동물도 나오고, 사람, 뭐 신선 같은 걸 거예요. 응? 주악이 뭐냐? 봉황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동물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이야? 이거 그 꿈속에서나 나오는 오래된 그런 영물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동물들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멋있는? 아까 것도 멋있는. 이게 뭐라고? 금동대 향로야. 알았죠? 백제. 이거는 무슨 종교랑 종교가 아니라 도교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교. 뭐 이거 산이잖아요. 산. 산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지? 이 백제의 이 산수문이 벽돌처럼, 그지? 그런 거를 아주 멋있게 만든 거죠. 응? 그죠? 이 세계 뭐라고? 사신도, 금동대향로, 산수문이 벽돌은 도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 사신도. 한번 볼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건 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어요. 어디 있어? 블루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대요. 청룡 오희분 사오부덤 주작 무용총 현무 거북이 응? 한 군데 나온 게 없네. 이런 식으로 주작 이게 용이고 이게 주작이에요. 그죠? 현무죠.
청룡이 동쪽에는 청룡을 나타내는 사신들이라고 되네. 서쪽에는 백호예요. 서쪽은 백호. 한번 써볼까? 동서남북이면 동쪽에 청룡. 서쪽에 남쪽에 주작. 현무예요, 현무. 거북이. 근데 꼭 거북이는 아니에요. 좀 괴물들이죠. 뱀이 거북이를 감은 형상이래요. 그죠? 알았죠? 신비한 동물이야, 얘네들은. 뱀과 거북이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북만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대. 응? 사신. 도교에서 나오는 사신들. 자, 일단은 자세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학문이 고구려에는 태학이 있어요.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뭐를 가리켰어? 수도에 있던 거는 태학이고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은 경당이네요. 태학과 경당이에요. 유교 경전도 가리키고 역사도 가리켰대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예요. 이문진의 신집은 뭐예요? 말 그대로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그 다음에 백제는 오경 박사가 있어요. 오경 박사. 유학이죠. 요거는 의 박사라고 의료에 대한 의서고요. 그 다음에 역 박사는 천문 역법에 대한 게 있어요. 이건 백제 거예요. 다 박사로 끝나네. 백제는. 신라는 이 유교 경전 교육을 했다라는 증거가 임신석이석에 나타나 있어요. 임신석이석이라는 건 뭐냐면, 신라 두 청년이 그냥 국가에 대한 충성과 유교 경전 학습에 힘쓸 것을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래요. 쉽게 얘기해서 두 친구가 만나서 우리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 공부하자, 열심히 하자, 약속,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거를 보고 신라 시대 때 유교 경전을 공부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임신석이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백제는 고흥의 서기, 거칠부의 국사요. 나라별로 외워야 되겠죠? 삼국시대의 역사, 그죠? 과학기술은 천문학이 왜 농업 관련된 거예요? 왜이 천문학을 배운 거예요? 농업 때문에. 그죠? 또 왕의 권위를 위해서 이게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천문도라든가 첨성대가 첨성대 봤잖아요. 그죠? 병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만들었던 거예요. 수학은 토지 측량하려고 또 고분 만들고 탑 만들고 성곽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계산 없이는 제대로 해도 안 될까 말까잖아요. 그죠? 수학 지식을 활용했어요. 자, 불교 예술을 보도록 하죠. 탑은 고구려는 주로 목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존하지 않아요. 다 썩잖아요. 불상은 금동년과 칠년명 열에 입상이 있어요. 서 있는 거네, 그지? 금동, 그지? 금으로 칠한 거네요. 백제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백제 최초의 석탑이에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백제 거예요. 불상은 서산 용현리 마의 여열의 삼전상이 있어요. 돼 있죠? 그죠? 이걸 백제의 미소라고도 해요. 신라는
선덕여왕이라고 그랬죠.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어요. 지금은 없죠. 경주 분향사 모전석탑이 있어요. 이게 돌이에요. 하나하나, 그지? 쌓아서 만든 거예요. 벽돌 모양으로 쌓아서 만든 거예요. 벽돌 모양으로. 벽돌은 아니라는 거지. 벽돌은 흙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벽돌을 만든 거죠? 흙으로. 근데 뭐라고 그랬어?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냥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알았죠? 탑은 초기 목탑이었어요. 그러다 석탑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표정이래요. 온화하고 자비로운 부처를 표현했대요. 근데 내가 작년에 다 찍어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고요. 찾으면 한 번에 쭉 나와요. 황룡사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뭐겠어요? 황룡사 9층 목탑이에요. 지금 없어요. 이거 터만 있을 거야, 아마. 그걸 갖고 이거겠죠. 황룡사 9층 목탑은 봤어요. 그 정도만 보자. 찾아놨는데 이거 9번 볼게요.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이에요. 거기에서 뭐로 중국 영향으로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갔어요. 돌무지 무덤부터 봅시다. 시신을 매장한 돌방에 돌방이 있을 거야. 흙을 덮지 않고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거래요. 신을 놓고 흙을 바로 넣은 게 아니라 돌을 쌓아 올리는 거야. 조그맣게. 응? 그죠? 그게 돌 무지 무덤이에요. 뭐라고? 흙을 덮지 않고 돌을 쌓아 올린 거야. 응? 굴식 돌방 무덤은 돌로 널방을 만들었어. 널다란, 아무튼 돌로 여기 방을, 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통로도 있고, 그죠? 돌방이에요. 굴식. 그지? 이해가 가죠? 굴식 돌방 무덤이다. 그러면 이 방의 벽면하고 천장에다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벽화를 할 수가 있겠지. 이런 데는 벽화가 불가능한 거잖아. 그죠? 자. 백제는 한성, 웅진, 사비 시기가 있어요. 그죠? 맨 처음에는 고구려랑 유사한 뭐겠어요?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그죠? 근데 웅진 시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나 또는 뭐예요? 벽돌 무덤을 만들었대요. 무령황릉의 벽돌 무덤이에요. 알았지? 사비 시기에는 뭐예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아무튼, 초기가 고구려 백제가 뭐예요? 돌무지,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 그지? 백제에서는 벽돌 무덤. 그지? 신라는 초기에 거대한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었대요.
있대요. 돌무지 덧널무덤. 돌무지 덧널무덤은 뭐냐면 널은 뭐야? 판자 같은 거라 그랬죠? 널뛰기 할 때 그 널, 그지? 그걸로 나무로 시체 있는 데도 만들고 여기에 뭐 껴묵거리 상자, 보물 상자도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돌무지를 만들었어. 이거 삽으로 파면 파지냐 이런 게 돌무지가? 안 파죠. 응? 안 파죠. 흙도 이 뭐 도굴이 거의 어렵죠. 벽화는 아예 안 되는 거고 도굴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도굴이 힘들어. 그냥 흙만 덮으면 어떻게 해볼 만한데 돌을 많이 덮어버리고 흙으로 덮으면 거의 뭐 포크레인 놔도 힘들어요. 이 무덤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도굴 이게 쉽지. 입구만 찾아서 그지 싹 뽑아가면 되잖아. 이건 도굴이 그냥 되겠죠. 그죠? 이것도 정확한 위치를 알잖아요. 그지? 찾고 잘하면 이것도 되겠죠. 이것도 쉽진 않지. 돌무지 무덤도. 자, 6세기 말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죠?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이 후기네요. 그지? 이거는 같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덧널이 있을 뿐이고. 그지? 맞아요? 가야는 구덩이를 파고 돌로 내벽을 쌓아서 시신을 묻는 뭐예요? 돌 덧널 무덤을 만들었대요. 돌 덧널 무덤. 돌 덧널 무덤. 이거랑 비슷하죠? 최근에 EBS에서 한 거를 가야에 대한 EBS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가야께. 그리고 이 순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가야가 되게 오래된 나라예요. 500년이 넘었어. 응? 근데 우린 제대로 안 배우고 있어요.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를 거예요. 중국 서역, 중국이랑 서역과, 서역은 저쪽 중동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랑. 고분, 콤마, 불상, 음악의, 음악 등이 고분하고 불상하고 음악을 서로 중국 서역하고 교류했다라는 거야. 고구려 고분 벽화에 중국 사람, 벽화에 중국 사람, 서역 사람이 등장한대요. 중국 서쪽에 있는 나라를 다 싸잡아서 서역인이라고 그런대요. 넓게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여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분벽화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의 무령왕릉, 신라의 무덤에서는 서역의 유리그릇, 그 다음에 금제 장식 보검 이런 게 발견됐대요. 유리그릇 부엌과하고 금제 장식 보검이 발견됐대요. 그 다음에 음악은 그죠? 중국 궁중에서 고려악을 연주할 정도고요. 백제가 북이와 일본에 음악을 소개를 했어요. 백제가 북이랑 일본에 삼국하고 가야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걸 볼게요. 고구려 혜자는 쇼토크 태자의 스승이래요. 알았지? 고구려 사람이에요. 담증은, 고구려의 담증은 종이랑 머그의 제조 방법을 일본에 가르쳐줬어요. 백제의 아직기 왕인은 모를 한문하고 논어 천자문을 일본에 전해줬어요. 삼국 중 백제가 가장 활발하게 일본하고 교류했대요. 도리사치계는 모를 불상, 불경을, 아무튼 불교를 보급했어요. 어디에? 일본에. 알았죠? 불교를.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 뚝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줬고요. 가야는 철을 수출하고요. 토기랑
그 다음에 철로 만든 갑옷 제철 기술을 전파했어요. 토기 만드는 거랑. 가야의 토기, 그지? 일본에 가르쳐줬어요. 스에키의 원료, 원조가 된 거예요. 스에키가 뭐예요? 회색빛 일본 토기인데, 그죠? 이걸 누가 가르쳐준 거라고? 스에키 토기를 누가 가르쳐준 거라고? 가야에서. 알았죠? 그 정도 암기하도록 합시다.